서울 반도체 39,000원에 30%, 장기 보유해도 될런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라도 평단가를 낮춰야 하나요?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서울 반도체는 19,950원입니다. 굉장히 이제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시네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보유를 하신 것 같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시간을 많이 쓰셨잖아요. 예, 시간을 그렇죠. 많이 쓰셔가지고 저는 여기서 막 지금 여기서 포기하고 뭐 다른 종목을 간다라고 해서 다른 데서 시간을 안 써야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종목에 시간을 좀 더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매수가 회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가 회복보다는 그 지금보다는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은 여기다가 뭐 추가 매수나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39,000원 뭐 30% 이 상태로 좀 유지를 해주시다가 나중에 좀 올라왔을 때, 지금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일봉이 아니고 주봉입니다. 애초에 장기 보유할 거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는 흐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만원까지 회복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정말 여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한 3년, 4년 이상 더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뭐 2만 5천원 정도까지는 비교적 짧다는 것도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3, 4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도 그때에는 뭐 2만 5천원 정도까지는 좀 회복이 좀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에 2만 5천 원이 회복이 되는데 3만 원까지 회복될 때는 일단은 뭐 2, 3년을 생각해 될 수도 있으면 차라리 2만 5천 원, 2만 6천 원 정도에만 좀 만족하고 나오고 그 돈으로 이제 다른 데서 수익을 보셔서 메꾸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하면은 그 자금도 적어도 수개월은 여기에 묶여야 된다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다가 이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목표가만 2만 5천 원 정도 낮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셨는데 우선의 목표가를 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적절히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843님께서 주식하다 보면 손실 날 때도 있고 이익 날 때도 있고 하지만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엔하이스틸 5,683원에 매수, 비중은 12%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은 5,010원입니다. 엔하이스테일은 이제 한 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종목뿐 아니라 철강주들은 요즘 조정을 받고 있긴 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다시 또 올라올까요? 네, 일단 5,680원의 매수가면은 뭐 철강주가 이제 뭐 꺾인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켜보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제 내가 들어간 매수가가 얼마에 왜 어떤 접근에서 들어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NIST를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볼게요. NIST를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때쯤 매수를 했다라고 봐볼게요. 이때 2019년 이때쯤 이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제 좀 바닥이 잡힌 것 같네.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좀 회복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종목을 그래도 조금 길게 볼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조금 길게 봐서 한 3,000원, 3,500원 정도까지 좀 잘 회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주가가 흘러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한 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3,500원까지 회복이 됐는데 최근에 거래량도 많고 철강주가 좋대. 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전고점 정도는 신고가 정도는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갈 수가 있으니까 목표가는 4,500원 정도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측면,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5,700원 정도의 측면에서는요. 종목 자체가 신고가를 다 뚫어버렸고 다 뚫어버린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위에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갔던 데이터가 없는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뭐 종목이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빨리 결정이 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같은 종목을 들어가도 들어간 자리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마인드가 다른데 지금 그런 시청자님 입장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보면은 이 자리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 결정이 굉장히 빨리 나는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여기까지 회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빠지면은 일단 빠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돼요. 올라가면은 올라간 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그 좋았거든요. 5월 3일까지만 해도 추가 급등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게 5월 10일 날 그 가정이 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는 이 종목은 당분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가지고 있으면 나와야 될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손절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지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지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고가를 뚫었던 전 신고가 있죠. 전 신고가가 4,700원이에요. 이미 지금 시청자님은 손절가를 한번 놓치신 타이밍이니까 한 4,600원, 700원 정도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그 정도를 못 버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부 다 손절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 손절을 하시고 나중에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철강주가 다시 올라온다. 철광석하게 다시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들리면은 그때 다시 좀 재매수. 지금 이번에 손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 자리니까 일단 4,6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일부 손절하시고요. 나중에 철광석 반등 이슈 나올 때 다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600원 이탈을 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지님께서 한국컴퓨터 6,500원의 비중은 15%. 어제 디지털 화폐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지금 자꾸 떨어지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컴퓨터는 지금 이 시간 6,540원 지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랑 약간 비슷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요즘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전문가님.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또 뭐 다른 철강주 같은 것처럼 어디까지 갔다가 또 꺾일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네, 일단은 오늘 제가 가져온 공략주도 CBDC 전자화폐 네. 관련주잖아요. 이따가 제가 공략주는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이건 아니란 얘기겠죠. 일단 이건 아니란 얘기고 이 종목의 차트를 지금 기억을 한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우상향으로 치고 나가고 고가를 뚫어버리고 아까 NI스틸처럼 신고가를 좀 넘어가 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신고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상승으로 더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상승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시고요. 한국컴퓨터가 지금 6,500원이면 지금 가격이잖아요. 지금 가격 매수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매수해서 지켜볼 수 있는 가격인데 지금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격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단기에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컴퓨터가 여기서 만약에 만 원을 갔어요. 만 원을 갔어도 그거는 시청자님의 몫이 아니에요. 만 원을 간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에 사가지고 그냥 계속 나는 애초에 오래 볼 목적이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6,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5,500원까지 내려와도 그 사람들은 수익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익이니까 아예 떨어지면은 뭐 떨어진 대로 팔고 올라가면 좋고 이제 이마인대로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여기서 5,500원 가면은 15% 손실 발생해요. 15% 손실 발생하면은 좀 버텨볼까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20% 30% 되면은 이제 그 종목은 손절도 못하고 묶여버린 종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그 뒷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뒷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대응한 좀 막연하게 CBDC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쭉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컴퓨터가 이 자리였던 것처럼 뭔가 아직 주가가 크게 못 갔고 조금 기다려지고 조금 눌려 있고 이런 데 종목을 좀 찾으시면 되시거든요. 일단 한국컴퓨터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든 떨어지든 한 3에서 5% 내외에서 짧게 챙기고 나오시고요. 일단 좀 눌리고 기다릴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컴퓨터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늦게 지금 잘 올라갈 때 탑승을 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달달 라떼님께서 앵커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SFA 매수가는 44,200원에 비중 10%입니다.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매수가 위로 갈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 여부도 궁금하니까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SFA는 지금 43,050원입니다. 약간 손실 구간이 있으신 상황이고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네요. 약간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뭐 매수가 회복을 당장 뭐 걱정하실 수준까지는 아닌 것 네. 같아요. 뭐 3%면은 그냥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구간이니까 너무 걱정, 매수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SFA를 떠나서 내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매수가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이 더갈 것이냐, 뭘갈 것이냐, 이것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매수가를 딱 기준으로 잡아보시면은 이 주식이라는 건요, 시청 단위의 매수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주가가 앞으로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하는 거지, 여기서 이몇번 주주님 주가가 뭐, 매수가가 얼마였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일단 이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바닥 잡고,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20주선, 뭐 60주선 이끌어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하반기쯤 되면은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고 뭔가 고가를, 그러니까 47,000원 이상을 더갈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버텨볼 만하고요. 전고점이 47,000원이니까 혹시나 뭐 하반기까지 지켜보시다가 뭐 46,000원, 7,000원 정도 오시면은 비중 조절만 조금 해두시고 그냥 눌리면 좀 사고, 지금 구간에서 굳이 추가 매수 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빠지면은 제가 아까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 담아야 된다 했잖아요. SFA는 반도체도 포함되고 2차전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길게 보실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지금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보유를 해도 괜찮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눌리면 사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349님께서 롯데정밀화학 매수가는 62,000원에 비중은 30%인데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화학주들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62,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도 약간 수익을 보고 있으신 구간인데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전문가님? 전고점이 한 75,400원이네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지금 매수를 잘하신 거예요. 매수를 되게 잘하신 거고, 아까 NIST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빠져 있다가 조금 기다려지는 구간,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관점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고점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72,000원에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더갈수 있을까밖에 생각을 못 해요. 더갈수 있을까 말고는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 바닥 구간, 여기는 좀 여기가 바닥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켜보다가 여기가 바닥이 아니면은, 아유, 내가 매수를 잘못했구나. 손절. 그 다음에 72,000원까지 왔어.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지켜본 대로 저 정도는 회복했구나. 내가 매수를 잘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고 수익 챙기시고. 이렇게 좀 주식을 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롯데정밀화학도 화학주들이 요즘에 올라오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이 소재와 관련돼서 있고, 소재라는 게 뭔가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소재가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주로 많이 썼을 때뭐 석유, 이제 석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지만은 지금은 포스코 쪽에서도 뭐 수소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도 보면은 뭐 어디 바다 지하에 뭐 암모니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은 암모니아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다 화학 기호잖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로 이제 뭔가 사업의 국면이 바뀌고 뭔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바뀌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이니까, 일단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구간이면은 충분히 매수 잘 하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지금 매수도 손절을 하더라도 뭐3% 정도밖에 손실 안 보는 자리거든요. 그냥 매 손절가는 6만 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는 딱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만 2천 원 정도 딱 보고 대응하시고요. 7만 2천 원다 파실 필요는 없으시고 절반 팔고 나머지는 한번 좀 가져가보자. 빠져도 손실이니까 가져가보자는 마인드로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를 잘 하셨다 설명을 하셨고요. 72,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고, 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은 덜어내신 다음에 남은 물량으로도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역시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5079 님께서 RF세미 30% 6,096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5,400원입니다. 이 종목 또한 6,400원 부근에서부터 쭉 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RF세미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RF세미가 이제 업종은 이제 반도체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최근 나이죠. 과거에 좀 움직였던 이제 패턴들을 보면은
그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때좀 움직입니다. 로봇 관련돼서 또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런 데서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요즘에 로봇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잠잠하잖아요. 잠잠하고 그럼 우리가 로봇을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LG죠. LG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이제 로봇 관련 테마들도 좀 움직이고 그러면은 LG에서 언제 이런 말들을 해줄까 생각을 해보면요. 기업들도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나 지금 당장 기자회견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발표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해서 뭔가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다음 실적 발표할 때이 이슈 같이 발표하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컨퍼런스 콜이라고 합니다. 그 뉴스 보시면은 꼭 실적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 실적 딱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한 시간 뒤부터 나온 뉴스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뭐, 가전 부분 어느 정도까지 목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은, 다음 실적 시즌 정도까지는 이 정도가 좀 이슈가 부재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다음 실적 시즌은 쉽게 생각하면은 분기가 지나고 나서 45일이에요. 그러면 7월 중순이거든요. 7월 중순이니까 지금 2달 정도는 조금 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 정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불규칙적으로 나오죠. 그거는 정말 알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전저점 정도 5천 원 정도는 계속 지켜주는 흐름을 이어주고 있으니까 이 패턴 지켜주면은 일단 계속 홀딩을 해보시다가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다 하시면은 한 6천 원 중반 정도.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6천 원이네요. 6천 원이면은 이 지금 이루어진 이 박스권 있죠. 5,200원과 6,500원. 그 중단보단 조금 높지만은 그 중단 정도라서 그냥 딱 손실이냐 수익이냐 기대치가 반반인 구간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메시지 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들어가는 가격이 기대 수익률과 기대 손실률이 좀 비율이 잘 맞는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여기서 손해 볼수 있는 구간이랑 이익 볼수 있는 구간을 비교했을 때 이익 볼수 있는 기간이 월등히 큰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RF 세미는 매수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기대를 볼수 있어서 6,5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6,5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5,000원 부근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도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볼게요. 3539님께서 SK 디스커버리 67,0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100%입니다.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면 매수가 언저리에 올수 있을까요? 이슈가 없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듯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도 상담을 주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분도 그때 한100% 됐던 기억이 있는데, SK 디스커버리는 계속 떨어져요,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거래가 점점 줄어들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청자님이 소외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질문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주 시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내 종목이 소외된 것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개별주도 사실 오늘 막 10개, 20개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종목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 확률로 하나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4개, 100개가 아니고 99개에 해당이 되었다고 너무 좀내 종목 미워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일단 SK 디스커버리가 지금 지독하게 하락하는 것도 맞고, 반등이 언제 나올지 좀 되게 무색한 것도 되게 맞지만은, 그래도 지금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할 건 아니고, 또 지금 이미 비중이 100%니까 뭐 다른 데서 뭐 투자금을 또 마련해가지고 매수를 하거나 그럴 구간도 아니고 지금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비중이 뭐 20%, 30%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0%라서 이게 상담이 굉장히 어렵네요. 100%라서 일단은 지금은 가져가 보시되 한 5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5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조금은 손절 좀 하시고 한30% 정도에서 40% 정도 손절을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조금씩 메워가면서 추후를 대응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SK 디스커버리고 좀큰 종목이라서 빠지는 게 이렇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막25% 내외 정도 손실인 게 다행인 수준이니까요. 일단은 한 30, 40% 정도는 5만 원 밑에 떨어지게 되면 손절 좀 하시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면서 수익 조금씩 내면서 손실 좀 메워 가시고요. SK 디스커버리는 저는 그래도 시간 지나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간까지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는 7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 투자 조금만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만 좀 있으면 올라오긴 할 텐데, 사실 그 기간은 누구도 알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게요. 정아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13,000원에 5%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매수는 쉬운데 매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꼭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아님은 그 전문가님 말씀을 아직 못 들으셨나 봐요. 머리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어깨에서 팔아라. 늘 이제 해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뭐 어깨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게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사실 어려울 거예요. 잘 네. 비중이 많으시면은 조금 팔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5%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고 이제 싶은 이제 그런 타이밍이 좀 되는 건데, 그러면 주가를 다 떠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보는 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통적으로 유가와 가장 좀 친하게 좀 지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을 보면은 삼성 계열사 쪽에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쪽에 매출이 있어요. 거의 이두 가지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공장을 짓는다, 삼성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가서 참가해서 플랜트 건설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예전부터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원유와 관련된 뭐 설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딱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딱두 가지예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공장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죠. 그 코로나 때에 비해서 2020년 이때쯤에는 유가가 마이너스였잖아요. 지금은 60불대 막 가는 거 보면은 유가가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두 가지의 겹경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유가랑은 대체 왜 어떤 관계? 삼성전자가 공장 많이 지어가지고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유가랑 그럼 왜 친하냐면은, 이 중동 지역은 뭐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질 않잖아요. 세금을 걷질 않고 기름을 팔아서 하는데, 그럼 국가가 매년 나가는 돈도 있으니까 기름을 좀잘 팔아야 국가가 또 여러 가지 좀 돈을 좀 쌓아두잖아요. 이제 이 재정 유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마다 뭐 40불인 나라가 있고 50불인 나라가 있고 60불인 나라가 있어요. 뭐 사우디랑 이란이 좀 가장 높은 편인데 보통 60, 70불대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우디랑 이란도 이제 기름 팔면은 이제 세금 안 걷고 이제 사람들 해주고 다 해주고 국가에 돈이 남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송유관을 좀 지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주가 좀 늘어날 여지가 많이 남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러 가지 좀 경사들이 겹쳐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유가는 아직까지도 상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까지는 우상향 좀 지속될 것으로 보아서 5% 남은 거, 사실 좀10% 이상이었으면 오늘 밤 팔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5%니까 지금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